시간이 몇 시간이 600 이런 것들은 없는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 3학년 이상의 과목 여행 하셨어도 어떻게 결국은 그게 따로 정면적인 평가로 갈 수가 없어요. 올해 전시 컨셉은 자기소개하기를 주제로 한 아이엠그라운드 게임에서 쿵짝엄지, 그러니까 쿵짝엄지라는 세 가지 요소를 그래픽 모티프로 삼아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으로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졸업 전시가 자기소개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한 게 아이엠그라운드 노래였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 한 번 있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본인들 작업에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래픽 모티브예요. 솔직히 그쪽에 끌려면 편집팀밖에 없어서 왜냐면 인원이 그 정도 사이즈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딱 집중시켜주는 느낌?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 벽은 그대로 두고 가벽만 쳐다. 아예 방법적 측면에서 좀 재밌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미지지만 단색 위주로 컬러 포인트 하나 주고 흑백 쪽으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다음 지금 양서영 네. 박진영 네.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학교 사단 기관은 아니고요. 외국 기관인데 특이 내용이 있다면 제가 모두 기록을 해서 나무 사이로 일단은 그 부분 여기 책상 밑에 쪽이랑 그 위에 쪽에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 공간이 많으니까 124인데 이 가격 두께 좀 뺀다 쳐도 아 2m가 안 돼. 여기 이렇게 지나갔나봐요? 전시 공간에 와서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컨셉과 이 전시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를 보여주는데 최대한 중점을 맞춘 것 같아요. 숫자 쪽에서 머리 살짝만 펴도 되는데 그거 아니야 이거? 아, 네. 아니 못 내린다. 표지와 목차 그리고 사건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인덱스 페이지를 작업 구상해 있습니다. 아는 사람 마을이라는 네이밍을 해서 저수를 할 계획이고요. 로고 디자인이 지금 나왔고 일정 그리드 시스템을 통한 인쇄 감리하러 왔어요.
써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원래는 여기 대본이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나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도서는 얘만 놓고 벽이 그냥 비어 있을 거라. 지금 쓰는 가벽보다 낫네. 진짜 엄지를 좀 박자감 있게 그 컨셉을 온전히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서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결국 인쇄업체와 우리가 82명이 중간다리가 돼주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또 어디 쉬운 일인가요 솔직히. 82명이시면 82가지 사건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걸 몸소 체험했다는 기분. 집에 갈 수 있겠죠. 이 DJ 이건 6.8하고 0.7 이거랑 이걸 안 맞으니까 계속 튕길 수 있거든. 출근했습니다. 아, 출근한다. 지금 시간은 오후 9시. 바인그라운드라는 게임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학과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이런 느낌 아니야? 졸준이 일 이렇게 해치고 해지는 거 해지는 거 손에 손이 멀어지고 하락하락 할 때 또 일이 생겨. 다시 학교에 대한 애정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를 떠나려니까 되게 아쉬운 마음도 크고 너무 1년간 달려가자. 아무것도 안 나 기억. 다른 거 기억 안 나고 시작할 때부터 아 좋다 어떻게 하지 하고 시작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니까. 대학생 동안 할 수 있는 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희망과 꿈을 갖고 열심히 작업할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을 되게 꾸준하게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최선을 찾아가는 일이 좀 어렵더라고요. 빨리 아이디어가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학교 우리과 사람들이 특징이긴 한데 다 열심히 하잖아요. 서로 컨펌도 해주고 이거는 어떻게 모여요? 이거 어떻게 모여요? 1년 동안 같이 전시를 준비하고 서로 얘기를 공유하면서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근데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동기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후배들도 많이 옆에서 챙겨줘서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이 단합도 되게 잘 됐고요. 무엇보다 이제 졸업준비위원회도 신경을 많이 써줘서 그래서 그 부분 덕분에 졸업을 되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해에 같이 준비를 하던 사람들 되게 조금 애틋했어요. 그 사람들이 참 열심히 했던 걸 알기 때문에 애틋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막 졸전하는데 좀 겁 많이 먹었어요. 다른 선배들한테 졸전에 대해서. 그래서 막 진짜 방학 때부터 졸전 막 되게 좀 고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더 수업보다 더 재밌었고 그 과제를 지금 즐기고 즐겼어요. 과제 공부도 다 되게 신나고 재밌고 기대는 돼요. 아무리 막 안 아쉽다 안 아쉽다 생각을 해도 아쉬운 건 아쉽더라고요. 제일 크게 드는 걱정은 내조일전 어떻게 내조일전 안 타겨야 돼. 그냥 잘 마무리하자. 주제 선정을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정말로 자신이 원한다는 것을 확신을 들면 목표를 크게 잡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기 꺼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만들어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졸전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끝내기 끝내 그치? 아쉽게 끝나 항상 덜 아쉽게 끝나셨으면 이걸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먹고 싶어요. 편집해주세요. 우리 계속 편집해주세요만 나오는 거 같아요. 편집팀
파이팅!